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거는 다 기억하지 않을까 싶은데 틀리면 또 문제가 있는 거지.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고. 우리가 9월 시험을 볼 때는 설마 33, 34번 6월 때처럼. 그 어려웠잖아요. 30%대였고. 나올까? 라고 하면서 9월 시험을 봤는데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죠. 네.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자, 이 문제는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반드시 빈칸은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가라. 제발 부탁인데. 방향성 싸움이다. 무관인지 반대인지 부탁이다. 이거 정답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정답률이 이제 33%였었고, 오답률을 보자면, 1번이 답이었죠. 33%. 2번이 27%? 어떻게 2번을 할 수가 있지? 3번이 13%? 4번이 9%? 5번이 18%인데? 허허.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과 이 친구들. 객관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주관성 아닌가요? 방향성 반대고. 이때 그녀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으면 예술가 아닌가요? 예술가는 그녀 자신의 주관성으로부터 디스인게이지. 그럼 떨어져야 됩니다. 아니죠. 주관성에 계속 부착돼 있어야 되니까 방향성 반대죠. 아, 어떻게 하면, 자, 3번 봐봐. 이게 13%인 게 웃겨. 과학과 예술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과학과 예술은 달라요만 나왔지. 그래서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란 내용은 없어요. 봐요. 제가 항상 드는 얘기야. A라는 학생이 시장에 가서 마켓에 가서 과자를 샀어. 아,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100번 하는 것 같아. 다시. A라는 학생이 시장에 있는 마켓에 가서 과자를 샀어요만 지문에 있어. 근데 너는 거기서 뭉개구름을 펼쳐. 아, 배가 고파 샀나 보다. 그 순간 너는 큰일 난다고. 왜? 배가 부른데도 살수 있어. 엄마, 아빠 드리려고, 동생 주려고. 뭔 얘기야? 지문에 없어. 여기서는 과학은 이렇고요. 예술은 이래요. 끝. 이렇게만 끝나죠.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 그 다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건 네 생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마. 둘이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건 뭐야? 네가 배가 고파서 샀구나랑 뭔 차이가 있지? 지문에 없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글을 부탁인데요, 여러분. 읽으세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이번 제가 분명히 예측이 맞았던 게 6월달 1등급 또한 6, 7%대에서 나올 거다 했는데 정말 그 대에서 나왔고 제가 분명히 그 얘기했어. 아마 이제 평가원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문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계속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실제로 올해. 선지를 갖고 여러분을 낚을 준비를 하고 있고, 순삭 같은 경우에도 코드대로 풀지 않으면 낚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 그랬잖아. 봐봐. 글을 읽어봅시다. 이게 9쪽입니다. 9쪽에 있는 제가 유기적 독해를 위해서 쪼개는 부분 있죠? 거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쉬워요. Whatever their difference, scientists and artists begin with the same question. Can you? And I see the same thing the same way. 이거죠? 안 귀여워요? 매니저님 이상했어요? 그냥 해야 되겠다. 표정이 안 좋으시네? 볼게요. 그 차이가 뭐든지 간에 과학자와 예술가들은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너와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걸 보는 걸까? 그럼 그 다음 봐봐.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나 쉬워. The scientific thinker, 그건 과학자잖아.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look for features of the thing that can be stripped of subjectivity. 우리 strip은 벗기다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뭐가 없는 거지? 박탈된 이런 뜻이잖아. 선생님, 저는 strip이 벗기다란 뜻인 거 몰랐어요. 네가 문제인 겁니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기출 단어다. 단어 문제는 그때그때 외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대상의 특징을 바라보냐면, 주관성이 박탈될 수 있는 대상의 특징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관성을 배제하고 보는 게 과학자야.
이상적인 것은 those aspects 그 면들이 어떤 면들이 있냐면 can be quantified야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수량화 되는 거죠. 수량화가 돼서 그 가치가 따라서 결코 한 관찰자에서 다음 관찰자로 넘어갈 때 변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 어차피 다 똑같은 것이니 사람에 따라 다 똑같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이때 he는 얘니까 아,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희는 남자로 취급했고 과학자입니다. 나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진짜. 애들 진짜 미치겠어. 이런 식으로 앞에 주관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박탈한 방식으로 희인 과학자는 arrives at a reality 현실에 어떻게 도달해요? 모든 관찰자로부터 independent 독립적인 상태의 현실에 도달하게 돼요. 그렇죠. 얘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근데 그 다음 문장과 어머, 온디어드엔드야 역접 대체네. 너무나도 친절하네. 예술가는 반면 realize on the strengths of her야? 하니까 어머, 예술가는 또 여자 취급해주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설마 이거를 놓쳤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반면에 예술가는요. 그녀의 artistry, 뭐 예술적인 솜씨인가 하고 넘어갔으면 돼. 솜씨에 강점에 의존을 합니다. 이 fact는 말 그대로 얘가 동사로 쓰이면 뭔가를 이루다 달성하다는데 효과를 가지다라고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즉 어떤 효과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술적인 장점에 의존해요. Marries between the subjectivity and that of a readers. 즉 그녀 자신의 주관성과 이때 that은 subjectivity일 거 아니야. 그녀의 독자들의 주관성 사이의 결합, 결혼이니까 어떤 결합이라는 거기에 의존을 해요. 여러분 이게 답이었죠? 빈칸 답이. 빈칸 답이 이거였으니까 저는 이거를 일단 써놓을게요. A marriage, 결혼, 결합, between her own subjectivity and that of her readers. 이게 답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적어놓을게. 오케이? 핑칸 답 이렇게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6월 시험을 보셨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6월 시험을 보고 다시 한번 저희가 예열 지문 그러니까 예열 지문의 의미가 뭔지는 아시죠? 시험장 들어가서 여러분이 수능장에서 점심 드시면서 이제 머리를 다시 이렇게 다듬기 위해서 보는 게 예열 지문인데 예열 지문의 목적은 뭐다? 분석이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또 틀렸다 다시 풀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런 식으로 수능장에 들어가서 이따가 점심 먹고 종 땡치고 이제 1시 이후 넘어서 영어 시험 볼 때 이런 식으로 머리를 가열해 놓고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예열 지문의 목적이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To the scientific thinker,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this, 이 this가 뭐야? 앞에 내용. 이러한 예술가의 주관성을 쫓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당연히 마술적인 생각처럼 들리죠. You're saying you will imagine something so hard. 야, 네가 정말 졸라 열심히 뭔가를 상상했어. 근데 얘를 pop into someone else's head exactly the way you envision it. 네가 그것을 envision, 말 그대로 상상한 그 방식대로 누군가의 머릿속에 똑같이 떠오를 수 있다고?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거지. 그 다음 갑니다. The artist has a sort of opposite of the scientist observer independent reality. 예술가는요, 뭘 추구해요? 과학자의 어떤 관찰자 independent 독립적인 현실의 반대의 것을 추구해요. She 누구였죠? 예술가였습니다. 예술가는요, 어떤 현실을 만들어요? 관찰자에게 dependent, 의존적인, 그러니까 관찰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현실을 만드냐면, 이때 이순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면. 앞에 reality를 받는 이시라고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 현실이라는 것이 exist, 즉 말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빈칸인 현실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빈칸에 예술가의 특징이 들어가야 돼. 그럼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뭐? 이게 답이었던 거야. A marriage between her own subjectivity and that of her readers. 말 그대로 예술가 그녀 자신의 주관성과 그녀 예술가의 독자들의 주관성 사이의 결합, 결혼이 그대로 빈칸에 들어가면 돼. 끝. 하고 보기로 가서 나는 이제 뭐 해야 돼? 선지의 방향성을 분석해야 돼. 분석해보죠.
빈칸 답 찾았다. 자, human beings must participate. 자, 일단 저거는 이해가 안 갔으면 넘어갑니다. Objectivity,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방향성 반대. 주관성이 유지되어야 되겠죠? Science and art need to harmonize. 과학과 예술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어요. 네 생각이야. Read is living distant from the arts. 독자들이 예술로부터 거리를 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아니요, 결합해야 되죠? 방향성 반대입니다. 그녀는 engaged가 아니고 disengaged야, 얘들아.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engaged는 관련되는 거니까 dis하는 순간 관련이 안 되는 거고 멀리 떨어지는 거지. 그녀인 예술가는 그녀 자신, 예술가 자신의 주관성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참여를 하지 말아야 돼요. 방향성 반대죠?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정답률이 낮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소거법으로 풀어. 그럼 나는 시험장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답을 1번으로 했어야 돼. 왜? 정답률이 낮으면 그렇게 풀리니까.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게 어떻게 보여야 돼? 그러고 나서 휴먼 비잉즈가 인간 존재인데 인간 존재가 누구와 같은 말이야? 독자들. 인간 존재 맞잖아. 얘네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하는 순간 결합과 같은 말 다른 표현. 이렇게 보였어야지 된다. 답은 몇 번이다? Human beings must participate. 33%짜리. 그쵸? Human beings must participate.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시험장에서 안 보여요. 일반적으로 당황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게 2, 3, 4가 아닌 이로 확실히 알아야지만 내가 1번을 속으로 답을 할수 있는 게 어쩌면 정답률이 낮은 문제의 숙명일 수도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내가 2, 3, 4가 답이 아닌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글을 읽고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반리인지 무관인지를 티키타카할 줄 알아야지만 답이 1번인 걸 찾을 수 있어. 속으로 풀든 같은 말 다른 편인 걸 알면서 풀든. 이걸 뭐 해야 돼? 함양해야 돼. 그래야 너는 수능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어. 이게 오늘 문제의 어떤 큰 교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4강도 문제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5강 때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